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실리 중도 성향의 후보가 강성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현대차 노조 기조가 강경투쟁 위주에서 탈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네, 현대차가 이제 노조가 강성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네. 한국 노동계를 이제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실리 안정 위주로 변화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력 감축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노조원들이 고용 안정을 강조한 이상수 당선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선자는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조합원 실리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호봉 승급분을 재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용 안전 방안을 공약에서 제시했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인력을 줄이게 될까요? 현대차 노사 외부 자문위원들은 6년 뒤인 2025년에 생산직이 현재보다 40%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적은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공유 차량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신규 차량 수요가 줄면 생산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제조업이 자동화되고 있는 것도 생산직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도 지난 5월 토론회에서 6,300여 명인 엔진, 변속기 부문 인력이 2025년에 2,700여 명으로 줄어드는 등 필요 인력이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실제로 자동차 생산량은 줄고 현대차는 전기차 비중을 늘리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생산량은 2012년 456만여 대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생산량이 400만 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현대 기아차는 현재 2만 8천여 대로 추정되는 전기차 판매량을 2025년에 85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지난 10월 전기차 전략에서 발표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 벤츠 등 해외 업체들과 르노삼성, 한국 GM 등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인원 감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빠르면 내년부터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내부에서 커지자 노조원들이 고용 안정을 강조한 실리 성향 노조위원장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현대차 노조의 이런 변화가 뭐 다른 자동차 업체라든지 아니면 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국내 다른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체가 현대차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변화가 다른 업체의 노사 관계에 변화를 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강성이냐 실리냐 그 차이도 지금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언어적으로 좀 강하게 나오느냐 좀 아니냐 차이인데 실제적인 결과로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리 성향이지만 만약에 임원 감축이 코앞에 다가오면 현대차 노조도 결국 강성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